2012년 모임 스토리팀입니다. 해피 선데이 사무실로 걸려온다. 저는 FC 제주엔젤 감독인지에 저희 제주엔젤 팀이랑 슛돌이 팀이랑 게임 한번 하고 싶은지에 어떤 안될 구강 꼭 한번 해보게 맞춤. FC 슛돌이 제주도 원정 가다. 요점을 봐요.
지금 날씨가 거의 태풍 수준입니다. 근데 아, 이 악천후 속에서 또 모르죠. 이게 또 이 날씨 때문에 이변이 좀 일어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바람이 너무 붑니다. 아, 다들. 애들이 쑥스러운가 봐요. 제가 너무 예뻐서. 그렇게 정색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감독님. 아, 미안해요. 감독님, 코치. 언제 와요? 코치? 오늘 여기 코치 여기. 한 명씩 맡아요. 어떻게 오늘 누나 코치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 FC 슛돌이가 사상 처음으로 원정 경기에 나서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따뜻한 곳을 찾아서 제주도로 왔습니다. 아, 따뜻한 네. 남쪽 나라가 제주도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금 제일 추워요. 예. 여기 제주도가 이 정도면 예, 뭐 서울이나 딴 곳은 어떤 정도일까? 네. 지금 뭐 거의 시베리아겠죠. 글쎄요. 예. 예. 그렇게 상상하면서 입자 입자 야 입자 입자 야 일로 와. 입자 입자.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생생하게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죠? 자, 오늘 이 경기를 하다가 네. 우리 슛돌이 선수들이 날아갈까 봐 걱정이에요. 글쎄 말이에요. 우리 또 김미혁 지금 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오늘 또 근데 제일 또 춥게 입고 저 빨리 경기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자, 이제 이곳의 환경에 좀 더 네. 익숙한 그렇죠. 홈팀입니다. 아, FC 엔젤팀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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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어린이 도세계 월드컵 우승, 제1회 울타리 체육대회 제주지역 우승, 바다가 키웠다, 바람이 키웠다, FC 제주 엔젤. 자, 근데 선수가 딱 7명이에요. 아, 지금까지 네. 이 FC 슛돌이가 상대했던 팀은 이 선수들 숫자가 더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동안 네. 선수층이 슛돌이보다는 다 두터웠는데 네. 아, 굉장히 살얼음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아, 지금 이 제주 엔젤 선수들 이제 아, 상대편 지역으로 넘어와서 악수를 나누고 있는데 네. 이 뭐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기보다는 네. 이 바람에 떠밀리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그렇죠. 들어요. 자, 이 제주 날씨가 말이죠. 네. 워낙 이 우리 슛돌이 선수들의 그 기량처럼 기복이 심해요. 글쎄요. 자, 이제 우리 이 FC 슛돌이 선수들은 이제 하나하나 이 외투를 벗고 있습니다. 아, 제주 엔젤 선수들은 벌써 다 벗었어요. 그러니까 네. 말이죠. 나요. 아, 오지호 선수가 빠지고 일단 빠지고. 네, 네. 일단 빠지고요. 네. 자, 아, 선수들은 이제 벌써 추위를 다 잊은 듯해요. 아, 네. 부러워요. 아, 역시 젊음이 그렇네. 아니, 감독이랑 매니저랑 이거 코치한테 이런 거 다 시키고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렇죠. 네. 자, 이제 우리 슛돌이 선수들 네. 볼 때가 된 겁니다. 그렇죠. 예. 네. 아, 경기 자, 시작했어요. 첫 번째 경기 제주 엔젤에서 첫 번째 경기. 아, 선수들. 선수들 세 명이 달라붙어서 넘어졌는데 김태훈 선수 좀 부상이 아닐까 싶은데 자, 지금 잘 일어나고 있습니다. 날이 네. 추울수록 부상에 네. 유의해야 돼요. 그렇죠. 몸이 네. 풀리기 전에 이 부딪히면은 그런 부상을 입을 수도 있으니까. 야, 괜찮아. 괜찮아. 이건 자칫하면 공도 얼어있거든요. 그렇죠. 네. 공이 이 동그래서 이게 네 몰라요. 네. 네. 자, 김태훈 던져줬습니다. 이승권 쪽으로 가는데요. 이승권 잘 쳤고요. 그러나 빼앗겼습니다. 자, 문병선 쳐나오는 자, 문병선 쳐나오는데 아, 진영 선수가 수비가 되는군요. 자, 빨리 벗어내야죠. 빨리 걷어내야죠. 앞으로 산다는 것도 걸렸네요. 뒤로 갑니다. 내가, 뒤로 갑니다. 날아가. 자, 걷어내야 되는데요. 자, 슈팅. 자, 이거 무조건 시작하자마자. 아, 이거 무조건 시작하자마자. 받아. 잡아. 자, 걷어내야 되는데요. 자, 자 이거 무조건 시작하자마자.
올라갔어요. 지금 첫 골을 어떤 선수가 넣었나요? 좌지렬 선수가 넣었는데요. 좌지렬 선수군요. 네. 아 이거 보세요. 네. 진영 선택이 잘못된 거 아닐까요? 뭐라고요? 진영을 지금 잘못 선택한 게 바람이 지금 이쪽에서 이렇게 그렇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불기 때문에. 그럼, 네. 그럼 왜 진영이 이렇게 된 거야? 왜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파이팅 해요. 자 왼쪽에서 공격을 시도하다가 공을 뺏겼습니다. 자 오늘 뭐 일단은 네. 자 빨리 만의 골이 나와야 자 추위를 이기고 네. 경기를 좋아요. 좋은 김태현 아무도 없으나 선수는 길었네요. 김태현 선수 네 좋아요. 김태현 아주 걸스 아무도 없으나 선수는 길었네요. 김태현 선수 오 날라갔네. 어머 이거 아닌데. 아 왜요? 가족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네. 야 이거 오늘 중계하랴? 이거 다시 그렇습니다. 예. 네. 참 자, 어려운 날입니다. 지금 사실 네. 카메라에는 보이지 않지만 테이블을 잡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 경기 하고 있네요. 자 김태훈. 자 김태훈 계속 차는데요. 자, 김태훈이 살아야 돼요. 자 이게요. 자, 김태훈 치고 나옵니다. 김태훈. 어떻게 다행이야. 바람이 도와줘. 바람이. 아 김명주 씨도 지금 악조. 잡아요. 목표로니까. 네, 가네요. 가네요. 한길멘탈을 불러가잖아요. 아, 오늘 경기의 주인공은 선수들이 아니고 이 바람이에요. 아, 그럼요. 네. 경기장이 경사진이 아니거든요. 네. 네. 자 진현우 쪽으로 가는데요. 진현우 선수 모자를 너무 눌렀어서 공이 잘 안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지금 자, 또 위기인데 잘했어요. 잡았습니다. 골! 아! 잘했다, 그지? 왜요? 골은 안 들어갔는데 잘했잖아, 그래도. 야! 뭐야? 조금만 더 공을 가지고 네.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자, 김태훈 공을 따내나요? 자, 김태훈 공을 따내나요? 자, 공이 계속 밀려 들어오네요. 아, 계속 밀려 들어오네요. 아, 그렇죠. 자, 김태훈 넘어진 상황인데요. 자 슛했습니다만은 네 골키퍼 잡아냈습니다. 지금 상대편에서도 슈팅이 아주 강력하게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쳐야죠. 상대편에서도 슈팅이 아주 강력하게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쳐야죠. 자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살아 있는데. 자 최성우. 이게 다 이렇게 최성우. 이게 다 이렇게 되는데요. 네. 성우야. 성우야. 성우야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야 내일 보여 내일 보. 오늘 왜들 저러죠? 아 저쪽 감독? 네 기차와 통을 삶아 먹었나? 글쎄요 이 제주도 쪽에는 기차가 없는 데 말이죠. 그러니까 말이죠. 네. 저희보다 더 큽니다. 네. 네. 태훈 선수가 그래도 최전방에서 잘해주고 있거든요. 네. 자 공수 전환도 빠르고 네. 네. 뭐 제 몫을 지금 잘하고 있어요. 뭐 제 몫을 지금 잘하고 있어요. 아, 제이는 전국 부서는 울타리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최고 선수상 받은 선수거든요. 네. 받을 만한 하는 선수군요. 네. 네. 수고했어. 아, 괜찮아. 수고했어. 잘했어. 그 태훈아, 너는 공이 오잖아. 너 공을 이렇게 세워놓지 않고 계속 공을 따라가더라. 공을 일단 세워놓고 차, 알았지? 몇 대 0? 5대 0! 그렇지. 아직 몇 대 0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골랐잖아요. 1쿼터만 넣으면 안 되잖아. 이번 쿼터에 세 골을 넣어야 돼. 세 골을. 알겠어? 자 이제 전반전 선수 보호를 위한 중간 휴식 시간을 마치고 네. 전반전에 이제 뒷부분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오늘 말이죠. 네. 경기도 지금 뭐 흥미진진하고 네. 저희가 계속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의자가 너무 차요. 그렇죠. 네. 의자가 너무 차요. 그렇죠. 네. 자 지금 시작됐죠. 근데 말이죠. 자 오른쪽으로 공기야 올려줘.
황희재 선수죠. 예,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네. 아, 이거 저 우리 선수들. 자, 집중. 두 골째예요? 두 골째예요. 그러니까 2대 0 된 거거든요. 아, 네. 지난 경기와 흐름이 비슷해지는데요. 지난번에도 초반에 네. 전반전 초반에 아예 2점 내주고 네. 어, 후반전에 2점 따라잡지 않았습니까? 아, 한 점만 넣고요. 한 점만 따라잡지 않았습니까? 아. 어? 언제 돼요? 이거 끝나, 이거 끝나. 자, 이제 어떻게 나왔어, 어떻게 나왔어. 지금 저기 공이 또 고정이 안 돼요. 지금 심판이 가서 공을 고정하느라고 말이죠. 김혁주 심이 참 진짜 이 코너 맡으면서 정말 좋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엄마죠. 네. 네. 자, 코너킥 날아왔는데요. 자, 뒤쪽으로 흐르는 공. 자, 지금 계속. 자, 지금 계속. 자, 킹이 됐습니다만은 바깥으로 네. 나갑니다. 자. 아, 진현우 선수가 지금 또 중계석 앞에 왔는데 진현우 선수는 지금 서핑하러 네. 온 거죠? 네, 지금 뭐 조용히 많으니까 또 돌아가고 있고 지금 저 어! 돌아가고 있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아, 지금 저 어! 아, 지금 선수들끼리 지금 옮겨 넘어졌는데 이 반칙 상황은 아니에요. 경기 지속됩니다. 우리 최성우 선수 지금 누워있는데 네. 아, 벌떡 일어나야죠. 아, 자, 김태호 또 치고 나갑니다만은 아, 자, 김태호 또 치고 나갑니다만은 아, 반칙이 나왔어요. 아, 최성우 선수는 오늘 아주 멋진 그 네. 헬멧을 쓰고 나왔어요. 그랑 헬멧 레슬러를 연상시키기도 하는데요. 최성호 선수 사자 모자죠. 귀여움 네. 귀여워요. 네. 호랑이죠. 호랑인가요? 네. 레슬러들이 안 보시는군요. 아, 공 살려내네요. 안쪽으로 가고요. 네. 좋아요. 자, 김태환. 좋아요. 자, 김태환. 김태환. 안쪽 좋습니다. 자, 그러나 지승준 잘 잡아냈습니다. 지승준 이런 걸 잘 잡아주고 있고요. 또 잘 잡아줘야 됩니다. 자, 김태훈 선수 참 날렵하게 공 잘 찹니다. 이번에 좀 길었는데요. 나지열 선수에게 걸립니다. 어, 김태훈! 김태훈! 자, 김태훈! 걸어냅니다. 최성! 최성! 아, 또 헛발! 최성! 최성! 아, 또 헛발! 어? 지금 그러지? 최성! 최성! 아, 또 헛발! 자, 오지우, 자, 오지우 좋아요. 자기가 더 했고 자, 2대1 자, 점유원에서 아, 오지우 오지우 잘했어요. 아, 2대1 자, 점유원에서 아, 오지우 자, 점유원에서 아, 오지우 오지우 잘했어요. 아직 많이 남았어. 아직 그래, 아직 많이 남았어. 자, 자, 지금 자, 프리킥인데? 프리킥입니다. 쟤는 공차로 가다 지치겠다. 되게 멀리서. 아, 프리킥인데? 프리킥입니다. 직진 아, 최성우. 아, 최성우. 다시 슛. 아, 최성우. 다시 슛. 막았습니다. 다시 슛. 자. 막았습니다. 이현준이 걷어내는데요. 잘했다. 어, 현준 잘했어. 현준이, 어, 현준이. 야. 아이고, 넘어졌어. 기쁜 태클 걸렸는데. 아, 예. 자, 이현준. 자, 왼쪽에서 김태훈. 김태훈, 김태훈 나갑니다. 김태훈, 김태훈, 김태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백호 우리 최성우 선수 누워 있는데. 최성우 선수가 이거 이상인가요? 네, 이 감독님에서 다쳤나 본데. 어? 오늘은 진짜 어, 같은데. 네, 들어오세요. 자, 감독을 부르죠. 이기도 해요. 예. 자, 될 것. 들것 김종국 들어갑니다. 예, 김종국 선수가 잘 들죠. 그렇죠. 아, 감독이. 예. 아, 이. 어, 좀 상태가 여느 때와 다른 것 같은데요. 아, 일단 최성우 선수의 네. 부상이 있으면 최성우 그 자리가 예. 빈 자리가 크거든요. 그렇죠. 괜찮아. 안 아파. 안 보면 아니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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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선수들 정말 열심히 잘해주고 있는데 이현준 앞으로 찼고요. 자, 김태훈. 자, 김태훈 선수가 공을 따내는 순간에 자. 한 번 전경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예, 자연의 악조건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후반전을 바뀌니까 후반전을 네.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게 네. 말이죠. 자, 이게 바람을 등지고 슛돌이가 공격을 해요. 그렇죠. 추워서 아, 나 입었다. 어디 봐. 입었어? 괜찮아져 뭐. 일단 물자. 어, 그런데 상우가 어떻게 해요? 아? 상우. 뭐라고? 상우. 상우? 상우 넘어져서 다쳤어. 어디요? 상우 무릎 다쳤어. 이렇게 생각하고 공격 숫자를 늘리는 게 필요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전원 공격, 네. 전원 수비. 오늘 이기는 거에 별로 그렇게 되게 하지 말고 애들 그냥. 아, 감기나 안 걸렸으면 좋겠는데. 경험이나 쌓아야지. 뭐. 좋아요. 지금 네. 슛돌이 4명에 자, 김태훈 앞으로 치고 나갈 때 다시 김태훈. 자, 김태훈. 김태훈 아. 아주 집중력이 있죠. 몸싸움도. 자, 몸싸움도. 네. 와, 아주 잘해요. 그렇습니다. 김태. 자, 이거 자, 뭐예요? 가요. 자, 이 반독 찰스인데! 반독 찰스인데! 여기서 걷어내지 못했고요. 자, 오른쪽으로 흐르는 공. 아, 여기서 걷어내지 못했고요. 자, 오른쪽으로 흐르는 공. 아,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끝까지 두껍니다만. 오, 네. 날카롭고. 선수층이 네. 그렇게 두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네, 제주엔젤은 경기를 패싱 게임을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김종국 감독의 그 에, 모습도 참 말이 아니네요. 자, 김종국 네. 감독, 뭐 네. 아랫도리가 추운 모양이에요. 글쎄요. 네. 자, 좌지럴 골키퍼가 공을 찹니다. 좌지럴 골키퍼가 공을 찹니다. 오! 특이한 방법으로 네. 지금 자, 골킥을 했는데 네. 아, 지금 수밖에 없고 아, 지금 수밖에 없고 아, 우리 선수가 자, 오지우 걷어내야 되는데 자, 아니, 길을 열어주면 안 되죠. 자, 오지우 선수 못 막고 한쪽으로 발 안 닦고 다시 발 안 닦고 다시 발 안 닦고 다시 자, 선발! 네, 지승주 선발! 자, 다시 슛! 걷어내줘! 걷어내줘! 잘했어요! 오지우! 오지우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아, 다행이다. 됐다. 됐어. 특별히 애들한테 지시 안 하시고 됐다고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계속? 글쎄요, 계속 오늘은 이상 혼자... 혼자만 하게 되네요. 나쁜 말이에요, 감독님. 아, 경기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 비슷한 심정일 거예요. 자, 우리의 FC 슛돌이 선수들 간에서 네. 유행어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유행어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맨날죠. 다청면 슛! 우리는 맨날죠. 다청면 슛! 골! 들어갑니다. 골 들어갔어? 골! 다청면 슛! 골! 들어갑니다. 우리는 맨날죠.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자, 역시 네. 그 원정 경기의 어려움. 네. 자, 지금 실로 몸소 체험하는 FC 네. 슛돌입니다. 예. 뭐 원정 경기 핑계도 대봅니다만은 뭐 우리가 홈에서라고 이겨봤습니까? 그렇죠. 네. 자, 조민호가 또 찹니다. 역시 롱킥은 조민호입니다. 자, 왼쪽 코너킥 조민호. 좋아요. 아, 골키퍼가 잡아내네요. 좌지럴 골키퍼. 잘하네요. 몸으로 네. 막아내고. 좌지럴 골키퍼가 이 감각이 좌지럴 골키퍼가 이 감각이 있어. 김태훈 저걸 잡아내는데요. 몸으로 막아내고. 좌지럴 골키퍼가 이 감각이 있어. 김태훈 저걸 잡아내는데요. 아, 아 잘했습니다. 아, 김태훈 선수 컴플렸어요. 네. 김태훈 선수 이 하프타임 때 잠깐 만나봤는데 전반 전에 그 멋진 슈팅에 대해서 좋아요. 잘했어. 좋아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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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이준호 선수. 아, 이렇게 해서 한 골을 기록하네요. 야, 멋있게 넣었다. 멋있게 넣었다. 아. 야, 진짜 참 진짜 어떻게 넣었어. 멋있어. 멋있게 넣었어. 공은 참 잘 차요. 네, 네, 잘해요. 보면 볼수록 참 자, 이거 상당해. 자, 여기 또 김태수 선수. 자, 역시 또 오지우. 자, 오지우가 물러나면 안 돼요. 맞부딪혀야죠. 자, 슛! 아. 골 들어갑니다. 자, 슛! 아. 골 들어갑니다. 자. 자. 뒤로 흐르는 공, 슛! 아. 골! 오늘 어지간한 선수들이 골을 다 넣었는데요. 아, 이거 수비! 이거 아, 넣었어요. 자, 어떡하나? 김태수, 슛! 골! 터집니다. 아, 만회를 해도 참 이 아쉬움이 많을 텐데. 아, 경기 끝나네요. 끝나네요. 아, 오늘 날씨가 무척 추웠습니다만은 아랑곳하지 않고 시종일관 열심히 경기하는 우리 어린이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여러분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머야, 괜찮아? 괜찮지? 어. 웃어. 웃어 좀 한번. 살인 미소. 날이라고 생각하고 졌어도 너무 힘들었으면 알았지? 네. 자, 자, 우리 오늘 화이팅 한번 하자. 자, 하나 둘 셋 더 화이팅 한번 해. 자, 예예. 아니 얘도 화이팅. 얘도 화이팅 해야 될 거 아니? 개인적으로 얘도 화이팅 하자. 자, 하나 둘 셋. 네. KBS 한국 방송.